댓글이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하이. 하이. 잠만요, 우정. 왜 안 뜨지? 여기 있다. 우리 노래 틀까요? 에어팟을 잃어버렸다고? 어떡해. 저는 오늘 회사에 와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좀 하다가 우정들 만나려고 V앱을 킨 거예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저 요즘 싹쓸이 선배님들 아주 아주 팬이어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다 봤어요. 싹쓸이 선배님들 나오는 그 놀면 뭐하니를 완전히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이 브이앱을 끝나고 김보나 씨를 만날 거예요. 김보나 씨 만날 겁니다. 맞아요. 여기 미연쌤 나오잖아요. 저 TV 보고 있다가 그 싹쓸이 선배님들 안무 연습 하는 날, 첫 안무 연습 하는 날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 미연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맞아요. 오늘 하얀색 셔츠를 입었어요. 저녁 뭐 먹었냐고? 저녁은 점저를 먹었는데 오늘 늦게 일어나갖고 점저를 회사 오기 전에 먹었는데 삼겹살과 비빔면을 먹었습니다. 귀걸이 보여주라고? 완전 조그만 거였는데 오늘. 필터를 씌우려고 했는데 세상에 나 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코가 안 보여서 안 되겠다. 너무 밝고 막 여기 주변도 다 하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불을 지금 다 끄고 이 귀에 간접등만 켜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필터도 그래서 못 꼈어. 필터 끼면 코가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보실래요? 전 어떤 필터를 해도 저한테 맞는 필터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좋아하는 거. 반지는 부자의 상징인가요? 어쩌다 보니 좀 위치해 보이나요?
이거 필수죠. 오늘 브이앱 한다고 안 묶는 거지. 저 평상시에 항상 머리를 이렇게 쪽 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라 삐빵. 뭐 하고 지냈냐고? 저희는 난 일단 활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 생각했는데 캘린더를 보니까 또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간이 있는 스케줄과 그리고 연습과 그다음에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준비도 하고 있고. 절대 컴백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건 진짜 스포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진짜 컴백 아니니까요. 이분, 아니, 요정들이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다, 무슨 컴백 하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불과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원래는 차렵 이불을 좋아했는데, 바스락거리는.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인견 이불에 또 빠졌어요. 약간 까끌거려서 몸에 닿으면 차갑고 시원한 거 있죠. 인견 이불로 바꿔서. 아니, 진짜 강한 부정은 긍정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우주소녀 앨범이랑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손톱? 여러분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요? 흰색 아닌데 다들 흰색이라 그래. 이건 아이보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흰색이 증명이 되지? 아이보리예요, 여러분. 아이보리. 이불은 베이지색 체크예요. 제가 마지막 제 개인 브이앱 했던 게 컴백 바로 하루 전날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청아 언니 컴백하기 전이라 제가 미리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청아 언니도 활동이 끝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네, 여긴 회사입니다. 립 뭐예요? 완전 찰떡이잖아?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보는 거 없어, 요즘에. 요즘 빠져있는 음식. 저는 요즘 빠져있는 음식 뭐였지? 제가 얼마 전에 명란 아보카도 밥을 먹었어요. 만들어서 먹었어요. 전 아보카도 손질을 차라진 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명란 튜브 케첩처럼 튜브 팔더라고요. 먹기 쉽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서 아보카도 넣고 그 넣고 김 이렇게 넣고 해갖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이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라 저희 멤버들 중에서 다원 언니는 아보카도, 당근 이런 걸 하나도 못 먹거든요. 맛있는 걸 왜 못 먹는지 모르겠는데 손질이 진짜 쉬워요. 일단 숙성될 때까지, 까맣게 숙성될 때까지 상온에 둬요. 실온에 둬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닦아서 반을 이렇게 씨 가운데 있으니까 그쪽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누면 똑 떼져요. 그러면 칼을 이제 탁 꽂아 잡고 씨에
이렇게 돌려서 빼면 씨가 빠지죠? 그러면 숟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파요. 그러면 손질 끝이에요. 역시 노래를 틀어야 돼. 너무 조용하다. 뭐 들을까요? 뭐 들을까? 감사해요. 안 그래도 언니가 저번 주 일요일 날이죠? 팬미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끝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정아 영상 너무 잘 봤다고, 고맙다고. 근데 전 그걸 찍은 지 꽤 됐는데 요즘 시국이 이래갖고 밀리면서 그 영상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저도 기억이 순간 안 난 거예요. 무슨 영상을 내가 찍었더라 했다가 아! 이렇게 된 거죠? 언니가 너무 고맙다고 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에 찍어둬서. 그걸 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아, 청아 폼롤이었었어? 내가 청아 폼롤을 뭐라 그랬지? 원래 오늘도 언니가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연습하고 VL 있어갖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언니 집 갔어요, 회사에. 녹음 비하인드 어땠니? 맞다, 나도 봤어요. 근데 내 얼굴이 너무 리얼하더라고. 녹음 정말 여러분 순수 100% 리얼한 누소녀의 녹음실 비하인드를 보신 거예요. 저희 얼굴이 다 리얼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돈을 잘 쓴다 그랬구나 내가. 큰손 김청아 씨예요. 먹고 싶은 것들 저희끼리 있다가 있으면 언니 나 이거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냐 그러면 보통 아 그럼 이거 하고 다음에 이거 먹자 하잖아요. 다 시켜? 그리고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밖에서 들으면 그게 제가 무반주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홀라를 아주 그냥 제가 여러분, 무반주 홀라를 들으셨어요. 진짜 높았거든요, 그거. 내일 시험 파이팅! 다음에도 녹음실 비하인드 부탁해. 그럼, 우정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할 텐데. 그 청아 언니 이번에는 스포츠 댄스 해주시는 남자 파트너분이 저 M 카운트다운에 M 스튜디오 할 때 벤 선배님 열애 좀 불렀을 때 옆에서 춤추셨던 그 홍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분이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샵 다녀왔냐고? 아니 내가 했어. 머리가 그래서 약간 감고 말리고만 와서 부시시.
사람들은 막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첵스 초코 파마. 먹어보고 싶으면서 먹기 싫어. 먹어본 우정들 있어요? 호기심 넣어두라고? 왜? 내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 액션이 먹어본 것 같다고? 아 진짜? 진짜 이 드라마를 편의점 쇠뻘이를 봐요. 보는데 챙겨볼 시간이 없었어서 챙겨 못 보고 항상 재방송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말 안 해도 많이 들어주겠지만 많이 들어줘요, 의장. 전설아 언니의 이런 반가성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샛별이 나왔다, 여기. 최근에 소확행 있어? 저는 심심한 기분이 드는 게 최근에 소확행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하겠지만은 보통은 심심하면 막 심심해 막 심심하지 않게 무언가를 찾잖아요. 근데 좀 그 심심한 느낌을 이렇게 가만히 즐기면서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게 소확행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게 소확행 기분이 들어서. 우정들도 봐요 이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요즘 그거 무슨
무슨 복수라 말하라 그러지? 겉에가 흰색이랑 핑크색 섞여 있고 백도 근데 물렁한 거 말고 딱딱한 거. 그 복숭아를 사서 요즘 먹고 있는데 아주 맛있어요. 어젠 날씨 진짜 시원했는데 오늘 좀 습하고 덥네. 어제 진짜 시원했는데. 천도복숭아 아니야. 천도복숭아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잖아. 천도복숭아 아니야. 백도 맞아? 백도는 물렁한 거 아니야? 아주 좋네. 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또 있어요? 맞아, 딱딱한 백도 그거. 드라이브 듣고 싶다고? 알았어. 나도 오랜만에 듣는다 이거. 바다의 왕자. 아, 들어야지. 여름, 여름 특곡 완전 많지. 여름하면 들을 곡 얼마나 많아. 전 캐롤만큼 여름 노래도 좋아해요. 뒤에 칠판이야. 화이트보드야, 화이트보드. 누나 언니가 단발머리를 잘랐어요? 맞아요. 란제리 소녀시대 때 보는 것 같아서 언니한테 완전 란제리 소녀시대인데? 이랬더니 그거랑 다르다고. 언니가 엄청 막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똑같거든요. 우정들이 봤을 때도 똑같을 거예요. 누나 언니만 자기 혼자 아니야! 완전 달라! 다큰 정이가 성광빌라 들어갔어? 맞네. 여기 머리 난 줄 알았을까? 나도 짧은 머리 하고 싶은데 지금은 머리가 빨리 길었으면 좋겠어. 연정아 임시 공휴일 만들어줬는데 뭐 할 거야? 임시 공휴일 날 그러게 놀러 갈 수 있으면 진짜 놀러 가는 건데 요즘 그러지도 못하니까. 집캉스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집에서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집캉스를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민트 초코 좋아해. 그 파인애플 피자 싫어해. 나는 과일을 왜 구워 먹는지 모르겠어. 토마토도 그렇고 파인애플도 그렇고 그냥 신선할 때 굽지 않고 먹는 게 더 상큼하고 맛있는데. 피자에 빠졌어요. 풍기 피자 아니에요? 트러플 피자? 트러플 좋아하는 사람? 난 트러플 엄청 좋아해. 녹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곡은 르네상스. 그땐 진짜 눈물 이렇게 그렁그렁 차면서 했어요.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녹음할 때. 그래서 진짜로 분하다고 해야 되나? 하잖아요. 오랜만에 무대 하는 겁니다. 나의 데일리 메이크업 루틴은 일단 씻고 기초를 발라요. 일단 오일 미스트를 뿌리고 베이스를 합니다. 눈썹을 그려요. 그 다음에 눈썹을 아니다 베이스를 하고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눈썹을 그리고요, 눈화장을 하고요, 블러셔를 하고 블러셔랑 전체적인 무드에 맞는 립을 바릅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하지 않나? 눈썹을 제일 마지막에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의 피부 관리법은 홈케어는 딱히 안 하고요. 저는 근데 좀 막 피부가 좀 화장 오래 하고 있거나 예민해졌다 싶을 때는 마스크팩을 하고요. 그리고 재빨리 병원에 갑니다. 관리를 받습니다. 피부과를 갑니다. 맞아, 나 화장 좀 잘하는 것 같아. 다들 이렇게 내가 화장하고 나가잖아? 누구 만나잖아? 그럼 다들 화장 내가 안 하고 샵 갔다 온 줄 알더라고. 하지만 샵 화장이랑은 아주 달라요. 저는 아이라인을 못 그려서 아마 방송 카메라에 이 화장으로 제가 찍히면 저 민나처럼 보일 거예요. 나는 어떤 양 제일 좋아하냐고? 나는 요즘 원래는 엄청 중성적인 남자 향수도 아닌 여자 향수도 아닌 약간 그런 향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카시아 향이나 아니면은 프리지아
같은 꽃향기나 아니면 우드한 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취향이 바꾼 건 아니야. 그냥 중성적인 향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아카시아 향이나 이런 좀 막 너무 화장품 향 같은 꽃향기만 아니면 좋다는 거지. 플로럴한 향은 싫어. 어렵지? 그러니까 화장품 냄새를 싫어해요, 제가. 나는 요즘 우즈라이크 향이 좋더라고. 디퓨저 꽃집 향을 쓴다고? 꽃집 향이라는 게 향 이름이야? 나는 지금 무슨 향 캔들을 쓰냐면요, 두 개를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르라보 캔들을 쓰고, 막 좀 막 오늘 약간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많이 난다, 약간 이러면, 방에서 음식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양키 캔들에 양키 캔들에 나 못 썼더라고. 스프링 피크닉. 아우, 나중에 내가 알고 알려줄게요. 까먹었어. 연보라 색깔 캔들 색은 연보라색인데 그 사진은 피크닉 사진이고 2020년 신상이라 그래서 샀는데 까먹었네 이름을. 야자하는데 감독쌤 몰래 켰다고?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니야? 라벤더 비슷한 거 아니야? 아예 이름이 무슨 스프링 피크닉 무슨 아무튼 막 그런 거였어요. 그게 향이 좀 세서 곱창 밴드로 포니테일한 경이 보고 싶어서 울고 있어. 곱창 밴드로 포니테일하면은 안 예뻐. 낮게 묶어야 예뻐. 근데 내가 머리가 짧아서 높게 묶으면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짧아. 여러분 순대 된장에 찍어 먹으라고요? 아니요, 순대 초장에 찍어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똥머리 잘 묶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내가 조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철칙 같은 거는, 똥머리는 막 묶어야 돼. 대충 묶어야 돼. 너무 잔머리 하나 없는 동그란 똥보다는 살짝 그냥 막 묶어서 그런 똥머리가 더 예쁘더라고요. 초장 처음 들어본다고? 초장 완전 유명해. 초장에 찍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맞아, 소금이 제일 베이직하지. 난 하지만 떡볶이 국물.
나도 순대리보다는 간파예요. 간만 많이 주고 반대로 간 이렇게 많이 주고 순대 한두 개 주는 집은 없나? 참 좋을 텐데 그럼. 순대 마카롱 하면 나는 순대. 마카롱은 하나 이상 못 먹어요. 반 하나도 못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달아서. 그지 너무 달지. 단 거 많이 먹는 멤버는 설아 언니랑 수빈 언니랑 보나 언니도 단 거 먹을 땐 먹고 단 거 안 먹는 게 이제 아 요즘에도 가끔 먹는다. 다들 가끔은 먹는데 이제 자주 먹는 멤버들. 서브웨이는 돈죽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다 같이 먹을 때 먹는데 어른 입맛? 나 어른 입맛 나 완전한 어른 입맛. 매운 거 좋아하고 국물 요리 좋아하고 근데 저희 멤버들 전체적으로 다 한식파예요. 매운 거 완전 잘 먹어 나는. 선지국도 완전 좋아해요. 저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를 때부터. 야식으로 또 추천해달라고? 야식으로 오늘은 야식으로 야식으로 마라탕. 이제 여러분 노래 마지막으로 한 곡을 더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해요. 그래도 39분이나 했네. 40분 될 때 끄기엔 너무 짧다. 한 곡 듣자 노래. 우리 한 곡 듣자. 들을 거냐면요. 아 진짜. 이것도 아주 거의 맨날 들었어요. 활동할 때 겹쳤는데 우리 소녀 사이에서 아주 화제의 곡이었어요. 이거 알아요, 우정들? 왜 다 웃어? 맞아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요? 우리도 맨날 들었어. 진짜? 애창곡 중에 하나라고? 오.
콩국수에는 설탕 소금 둘 다 넣습니다. 단짠 단짠. 속보, 설아 어머님이 양말이 인스타 업로드함. 병이 뒤에? 아 진짜요? 병이 셔츠 잘 어울려, 악세사리 잘 어울려. 고마워. 나 요즘 이런 셔츠에 푹 찼어요. 그래서 최근에 셔츠만 하는 그 네 개를 샀어요. 내가 뭐 말만 하면 요즘 다 진짜요 하잖아. 응, 진짜로. 경이랑 패션 스타일 비슷한 사람 누구야? 우리 멤버들 중에서는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 개성이 7에서요. 셔츠 입으니까 성공한 20대 CEO 같아? 오, 앞으로 자주 입고 다녀야겠다. 성공한 CEO면은 약간 막 여기 금목걸이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내 바지가 흰색이라 조명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우선들 저는 이제 보나언니를 만나러 갈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늦었어. 벌써 9시 18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정들도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잘하고 우리는 또 봐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금방 올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끄는지 까먹었다. 갈게, 안녕.